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뭐 제 말소리가 안 들리죠? 예. 제가 하우스에 왔는데, 비가 세상에. 이렇게 와도 괜찮을까요? 여기 바위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큰일 났다. 그죠? 이렇게. 사실 지금, 예,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비를 계속 맞추고 있어요. 저도 첫 경험이죠. 비 맞춰도 돼요? 이렇게 많은 비를? 그러니까. 어우,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러나, 맞죠. 보낼 아이 있어요? 어우, 어떡해. 없어요. 단언컨대 보낼 아이는, 갈 아이는 없습니다. 제 말소리가 안 들리죠. 네. 그냥, 노지에 다 제가 지금 열심히 내놨는데, 예, 그냥 무탈하기만을 기대하고, 기부약만큼이나 아픔만큼 성숙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유, 참나, 어떻게 하면 좋아. 예, 맞습니다. 노지에서 우리 기부약 먹는 아이들인데, 조금, 구약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죠? 근데 못 드려요. 예. 네, 구독자님들, 네. 제가 그 별이다육에서 처음으로 영상 소개할 때 구매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조금 더 큰 분에다 분갈이를 했더니, 어머,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가 맞아요? 맞아요. 어머, 세상에, 바위솔이요? 어머, 나는 또, 그, 다육이는 우리가 이제 구매하잖아요. 분갈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얼음땡이 뿌리 활착할 때까지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맞습니다. 구독자님들, 비 두 번 맞은, 비보약 먹은 아이들이라서 컸나요? 아유, 아니, 얘네들은 종자로 제가 따로, 아유, 세상에. 아유, 우리 구매했던 애들은, 이런 애들. 그런데 이미 자리가 다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구매해서 자리 잡은 아이들. 아유, 그 봐요. 얘는 종자로 이제 키우는 아이. 제가 막 사정해서 종자로 구매했고, 그 다음에 얘는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그냥 분에 가만히 있는 애들은 있고, 얘는 세 개를 합식이거든요. 근데 자구도 달았고, 아유, 이뻐라. 이렇게 나도, 어떻게 해요? 바위소를, 사실은 다육이 하다 보니, 바위소리 안 비쌌어요. 아유, 그런데 제가 비보약 두 번 맞은 아이들이 너무 매력뿜 하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구경 다 하셨어요? 아직 다 못했어요? 에이, 천천히 가. 자,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이쪽부터 갈까요? 저번에는 저쪽부터 갔으니. 자, 얘는 그 델라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델라스인데 어떻게 해요? 아유, 무슨 델라스가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난리야. 얘는 그렇게 이쁘다고 색상이요? 아니, 아유, 참나. 자. 얘가 델라스예요. 군생 나기만 나봐라. 내가 다 고스란히 이렇게 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이뻐요. 군생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까지? 비보약 한 번, 두 번만 더 맞으면. 어휴, 세상에. 자, 델라솔 5,000원. 제가 바위솔은 키우기 어렵거나 맞아요. 자구 번식이 어렵거나 귀한 품종은 가격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트. 어머, 세상에, 자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얘도 하트예요. 얘도 하트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내에 있는 아이는 하트가 없어요. 얘는 제가 그 밖에 있는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구지. 아유, 저 자구만 작아.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그 하트는 3,000원이죠? 하트 3,000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솔방울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구독자님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어떻게,
아, 합식으로 심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밴드방에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거 맨 처음에 심었던 애가 맞아요. 솔방울은 특이하게도 톡톡 잘 떨어져요. 군생하고 싶다 그러면 놔두는 거고, 나는 얼굴 하나씩 합식하고 싶다 그러면 다 떼서 단독, 예. 어머 세상에 막, 예. 솔방울은 얼마예요? 가격 2,000원. 어우,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얘요, 캥거루. 이뻐요? 캥거루는 자구가 선천적으로 잘나요? 에이, 잘 샀나 보네. 별이다, 여기. 캥거루 2,000원, 마음에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잉글랜드. 2,000원인데요. 이렇게 풍성해요. 포트가 더 커요, 이렇게. 한치수가 포트가 크죠? 그런데 가격은 잉글랜드 2,000원. 아유, 참. 아유, 얼마나 풍성한지, 그냥. 어유, 자, 잉글랜드예요? 얘 하트도 다 비슷비슷해요. 얘는 솜털이 약간 있고, 하트는 솜털이 좀 없어요. 자, 그리고 얘 센셋이에요? 아, 센셋은 좀 많지 않더라고요. 수량이. 자, 센셋. 예,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얼리. 이렇게. 아니, 그때 처음에 같이 산 거예요. 비보약 두번 맞고 밖에서 있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운데다 쭉큰 분이 다르죠? 큰 분에 쫙 제가 계속 심고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쁘네요. 유토피아. 유토피아요? 어머 세상에, 이뻐요? 얘 이제 자고, 지금 영상으로는 색깔이 아쉽죠? 유토피아 5,000원. 자. 그리고 제가 익소르나 색깔 참 멋있어요. 가격 3,000원. 그다음에 가요? 카페. 아우 진짜 내가 물 조금 줬어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비를 안 맞았잖아요. 맞아요. 카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쁜 분에다 심겨놓은 아이 카페. 카페는 얼마예요? 5,000원. 예, 카페, 예, 진짜, 아우,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아우, 또, 내, 딱 걸렸다. 어우, 시집가게 생겼다. 카페 5,000원.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예, 이렇게 합식했어요. 어유, 너 뒤를 그렇게 보고 있어. 자, 홍학이야, 홍학. 얘가 이렇게. 자, 홍학은, 이렇게. 예, 이게 작아요? 오래되면 이렇게 생겨요. 5,000원, 5,000원. 자, 이렇게 생겨요? 오래되면. 많지, 샘플이죠? 아유, 세상에. 홍학 바위솔 5,000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초 인트로에서 봤죠? 3개 합식했어요. 자, 아우, 세상에. 얘는 그 핏핀 바위솔인데,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예, 없고. 그 다음에, 자, 제 흑거미 바위솔이요? 어우, 키가, 저, 흑거미 바위솔 얼마일까요? 짠짠짠짠짠, 2,000원. 진짜 풍성하죠? 자고 떼도 되겠어요. 번식, 그죠. 네, 저 정도면 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백해라고 합니다. 백해. 그, 우리, 트럼펫 핑크하고 비슷해요. 색상은 전혀 아니지만, 네, 백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화 바이솔요? 예, 3,000원. 백해는 5,000원, 매화 바이솔은 3,000원. 자, 백해 5,000원.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예, 벤이라고 하는 아이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5,000원. 가격이요? 아유, 세상에, 잠깐만요. 2,000원짜리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삼색 바이솔. 예, 2,000원. 자, 보시면 제가 그 체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직 구분이 안 가요. 조금 더커 보면 체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삼색 바위솔이 조금 더큰거 있는데 잠시 가도 될까요?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체리하고 물들미 다르죠? 얘는 예, 삼각, 얘는 체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예. 그, 안 주신다고 하는 종자를 막, 예, 맞습니다. 아, 돈 주고 샀죠. 예. 체리였습니다. 체리는 5,000원. 예, 체리 5,000원이에요. 어우, 안 보이나요? 자, 그리고, 얘요. 브론즈 파스텔.
예. 어머, 근데 브론즈 파스텔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브론즈 파스텔이? 예, 자, 브론즈 파스텔. 자, 그 다음에, 얘요? 클라라 노이스. 진짜 이쁘죠? 이렇게 보면 이뻐요. 이게, 지난번에 처음, 이제 한 달쯤 됐나요? 좀 넘었나요? 그때 제가, 다막몇 개씩, 네 개, 다섯 개씩 사서 이렇게 다 분을 갈았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제거 아니죠? 별이다, 요 거. 이렇게 입장이, 그죠? 오, 세상에. 자, 클라라 노이스 가격은요? 예, 5,000원. 자, 다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얘를 보고 진짜 놀랐어요. 윌리엄. 차고요. 제가 그 작년에 있던 아이들은 이미 다 자구분리해서 포트 하나에 심었거든요. 예, 윌리엄은 가격은 2,000원이죠? 3,000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3,000원이에요? 어머, 그러네. 자, 3,000원.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맞아요. 비보약 두번 맞은 아들. 아이들. 저 윌리엄 3,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랑이 바이솔 2,000원. 예. 어우. 그쵸.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이제 샘플로 심었어요. 왜냐면, 그런데 비두번 맞은 아이들은 확실히, 아우, 세상에. 자, 호랑이 바이오술 2,000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이 왕거미 바이솔 가격이 얼마예요? 2,000원. 그리고 이 베이비스타도 진짜 이쁘거든요. 2,000원. 예, 베이비스타. 그리고, 자, 여기 있어요. 여기. 클라라 노이스. 아까도 있었죠? 어머, 세상에. 여기도 한판 있네. 자, 클라라 노이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고 뿡 나오면. 그리고 조금 더 다져지면 이렇게. 잘 보셨죠? 예. 어머, 자, 큰 애들 조금만 더 가요. 윌리엄 바이솔. 얘네들은 다, 제가, 이름이요? 얘네들은 판매 안 합니다. 얘네들은 제가 거기 부비부비 하다가, H,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서 제가, 얘는 카페. 카페. 아까 카페 소개했어요? 카페, 여기. 어우, 세상에, 저 자구가 어떡할 거야. 여기 자구, 여기 자구. 이렇게 큰 분에다 심은 아이들은 제가 가을까지 쭉 구독자님들께 그 영상에 담아 드리려고 제가 구매했습니다. 자. 에메랄드. 오, 이거요. 많이 구매하죠. 에메랄드. 에메랄드 자이언트인데, 맞아요. 에메랄드 자이언트. 자. 제가 중간쯤에 그거 저 해드릴게요. 뭐요? 저희 키핑장애 언니 거 맞습니다. 허락받고 찍었어요. 네, 그거 올려 중간 이거 끝나고 이 영상 끝나고 화분 가기 전에 올려드릴게요. 같이 구경하십시오. 자, 얘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2,000원. 어우, 진짜 멋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별이다육이 준비한 바이솔, 예, 뿅 반할만 하죠? 이렇게, 이렇게. 아유, 내가, 어머, 세상에, 바이솔 이렇게 이쁘던가? 아유, 자, 이렇게 이뻐요. 제 레인보우는 구하고 있어요. 샘플만 있고 없죠? 레인보우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농장에 가서 바이솔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바위솔 화분입니다. 아유, 얘가 하트예요. 바위솔, 그리고 클라라 노이스하고 비슷하다고 해도 이렇게 다 성장한 아이들이 비슷하지 않아요. 예, 아, 안 비슷해. 안 비슷해. 자, 그리고 제가 장독 뚜껑에, 아우, 장독 뚜껑에 있는 애기 한 번만 보고 가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합식 했었죠? 영상 다 구경했었죠? 그때 흑배합도 보고 합식 영상 다 해드렸고, 예, 제가 또 준비해서 이제 흑배합이랑 다시 또 할게요. 근데 저는 쑥수기를 쓰기 때문에, 예,
그 쑥쑥이 쓰기 때문에 쑥쑥이 플러스 그다음에 산마사를 써요. 이게 그렇게 그게 끝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안 되면은 쑥쑥이라고 하는 거는 다육이를 심는 배합 상토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화분을 갑니다. 아유, 얘 하트 심었던 화분이요. 원목 화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4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28. 25,000원. 쩐쩐쩐쩐쩐쩐. 배수구멍 다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스며들지 않겠죠, 물이. 그리고 새가 이렇게 합식을 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얘하고 다한세개 정도는 다시 뽑아요. 왜냐면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날았어요. 아우 세상에. 자, 원목 화분 25,000원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나무 화분인데 사실은 나무는 아니에요. 질감이 뭐 눈으로 봤을 때 나무 모양처럼 나오지만 나무 아니에요. 나무 아닙니다. 자, 얘는 만 원이요. 얼마,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19 곱하기 8, 만 원. 19 곱하기 8, 만 원. 짠짠짠. 어유 짠짠짠짠. 배수구멍 다 있죠? 예. 어우, 멋져요. 나무 모양인데 나무는 아니에요. 보기가 딱 나무 같죠? 나무 아닙니다. 이렇게 나무 아니에요. 예, 심어놓은 아예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멋져라. 어, 멋져라. 그쵸? 주얼리 바이솔, 호랑이 바이솔, 예, 윌리엄 바이솔, 매화 바이솔. 그죠? 예, 자, 이렇게. 멋지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리즈 가고 갈까요? 항아리 1번. 예, 항아리 1번은 이렇게, 이렇게, 도레미. 아우, 내가, 이런 거 도대체 그때 당시는 국민 다육이를 합식할 때, 어디서 사나 했어요. 자, 1번. 대자는 24, 10, 그 다음에 중자는 20 곱하기 18, 소자는 16 곱하기 7. 도레미, 이렇게, 이렇게. 얘는 항아리 1번으로 하면, 요런 아이가, 요 화분이 갑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항아리 2번이 가면, 2번이라고 할 때는, 요렇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가격은 같잖아요. 근데 얘는 항아리 2번인데, 이런, 진짜 항아리 뚜껑 같은. 예. 그리고 크기가, 자, 사진 한 번만 찍어보세요. 얘는 24고 얘는 30. 중간 게 얘는 20이고 얘는 24. 작은 게 얘는 16이고 얘는 19. 얘가 조금 큽니다. 가격은 같아요. 그 질감이 이런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얘는 완전체 항아리. 아, 배수구멍 당연히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배수구멍 없는 화분이 어딨어. 아유, 맞아요. 장독 뚜껑은 정말 배수구멍, 저 만들었어요. 기계가 있어요. 예, 저희 아이오에게 뭐다 해주지. 그런 것까지 내가는 안. 자, 그다음에 요거도 이렇게 배수구 당연히 있죠. 안 보여줬어요? 뭐 세상에. 자, 배수구멍 화분 항아리 세트 1번 25,000원, 항아리 세트 2번 25,000원. 지금부터 어우 이뻐라. 화산석 갑니다. 말은 화산석인데 황토에다 숯가루를 넣어서 다시 빚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화산석은 얘가 화산석. 그쵸? 그리고 얘가 화산석. 지금 이렇게 안 나와요. 똑같이 지도분이 있긴 한데, 무늬만 화산석. 제가 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크기별로 갈게요. 아까 화산석 16 곱하기 8은 7,000원. 짠짠짠짠짠. 굽다리, 배수구멍, 사이즈. 제가 이렇게 심었어요. 아유, 저창 심었어요. 창도 심고, 다육이, 저기, 바이솔 심고.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얘는 7,000원. 그리고 얘는 18 곱하기, 어머, 17, 아이,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17 곱하기 10일 수도 있고, 18 곱하기 10일 수도 있고, 만 원. 자, 그러면, 만 원하고, 7,000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죠? 예. 자, 만원 갔어요. 자, 그 다음에, 화산석 만 원짜리, 7천 원짜리, 그 다음에 18,000원, 20 곱하기 13. 짠짠짠짠짠. 굽다리 있지요? 자, 배수금, 아유, 세상에. 그리고, 택배 받으시면 약간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물로 한 번만 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단단해져요?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단단해져요. 얘는 다만 원짜리에다 심은 거예요.
어휴, 10,000원짜리에 심은 거예요. 세상에, 자고 봐. 너 이름이 뭐니? 브론즈. 아우, 그리고 얘는 바위솔 금이에요. 자, 다, 이게 다 10,000원짜리 화분입니다. 크기 감지하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000원은 20 곱하기 13이고, 조금 더큰거26 곱하기 12, 2만 원. 응, 짠짠짠짠짠짠. 어머, 다 크기가 틀리고, 다 완전히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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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부시럭부시럭 해줘? 배수구멍 있지요? 그런데 한 번만 물에 헹구시면, 물에 헹구시면, 이렇게, 아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형. 이렇게, 19 곱하기 14 곱하기 8, 15,000원. 배수구멍 있죠? 아유, 이렇게 굽다리 있죠? 어머 세상에, 15,000원 하나 더 있어요. 자, 15,000원 얘인데, 어머, 샘플이 다 쓰고, 안, 어우, 세상에, 자, 잘 나갔나 봐요. 샘플까지 싹 썼네. 14 곱하기 14 곱하기 15는, 얘는 정사각형 15,000원짜리 달라, 얘는 직사각형 15,000원짜리 달라 하시면 돼요. 아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진짜 화산석이죠. 예. 만 원이에요, 만 원. 5,000원은 브론즈를 말하고. 얘는 만 원. 그냥 돌이에요. 화산 돌, 돌, 돌. 화산 돌. 심었어요? 심었어요.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내가 심었죠. 심었죠. 브론즈랑, 벨벳도, 브론즈랑. 너무 운치 있어요.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분이 지도분이라고 하시면 돼요. 대자. 지도분, 소자. 그런데 지도, 우리나라 지도. 여기가 북한, 여기가 북한. 여기가 부산. 자, 큰 거는 좀덜 닮았죠? 크기는 여기가 지도분 대자가 52, 여기가 25. 3만 원입니다. 지도분 소자는 여기가 44, 여기가 19, 2만 원입니다. 자,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 그, 이쁜 영상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어유 항아리 뚜껑. 종류별로 두세 개씩, 두세 개씩. 그런데 자구가 이렇게 나오면 자구 떼거나, 쪼개기. 자,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위솔, 예, 바위솔, 그 다음에 바위솔 화분, 이렇게 같이 구경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저희 집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하우스요? 저희 하우스에, 자, 너무 멋진 아이들이죠? 이렇게, 예, 자, 예, 바위솔 때문에 왔는데, 그죠? 잠시만 계시면. 여기 제가 점심 먹으러 잠시 왔는데,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공간인데, 당연히 허락받고 찍습니다. 피핀 바위솔. 근데 제가 그 밑에는 상표가 있어서 우리 그 고추장통이에요. 식당이니까. 자, 그리고 얘요. 어머, 나도 이렇게 있는데 심어야 쓰겄네. 소라껍질, 전복껍질. 맞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여, 아유, 세상에. 자,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는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만지지 않고 영상만 찍겠습니다. 연어바위솔. 이렇게, 이렇게 저도 항아리, 아유, 세상에, 나도 항아리 있는데 어디다 쓸 거야. 연화바이솔 맞죠? 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인형 봤던데 거기가, 아유, 세상에, 무슨 구멍 있어요? 예, 그 집이에요. 가 집이에요, 가 집. 네, 이렇게, 이렇게 예쁜, 참, 나 이렇게 꾸미고 싶은 데서, 구독자님, 얘도 이제 황금새덤이라고 해서 바위솔 과죠. 얘는 노루커, 야생화, 그리고 얘요. 어머, 눈견바 어디서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바위솔만 찍어대도. 아유, 참나. 이렇게 화태떡숲, 이름까지 다 놓은 거 보니까 주인장에 제가 점심 먹으러 온 식당이에요, 식당. 어머, 세상에. 이게,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화분에 이름까지 다 정성이. 아유, 자, 그 다음에 여기 풍로초, 풍로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키워야 된단 게. 포트 하나 가지고 해가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 다남다육 영상을 구경하면서 구독자님들, 자,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공사를 해요. 송엽국, 애기 송엽국이요? 아유, 진짜 멋지다. 어머, 나 이 식당 매일 와야 되겠어요. 아유,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를 주시고. 그리고 자, 얘요? 이름이요? 유리 호프스. 어머, 세상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별이 다육에서 판매했던 군화 신발이, 나는 다육이만 심나, 나홀만 심나? 그 다음에 얘 아시죠? 그 얘가 이름이, 어머 또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천국의 계단. 아우 세상에 진짜. 그리고 얘는 라일락이요. 그리고 얘네는 맞아요. 다 그 제가 볼 때 천국의 계단 여기 또 있네요. 천국의 계단. 얘도 셋업류죠. 셋업류. 나도 알아요. 여기 매발톱 참 대단한 진장에. 그냥 그 하나 갖다 심은 게 아니고 고산동자 하나하나에 다, 그러니까 정성이 그득하죠. 여기 핀핀 바위솔, 그리고 안에 거미줄 바위솔, 그리고 얘는 다, 얘만 핀핀이고 얘는 또 틀리죠.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물을 심어서 비 맞으니까 완전히 왕창 컸죠. 얘도 황금새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군화 신발이 한 컬레만 있나 그랬더니, 아니 한 짝만 있나 그랬더니 한 컬레시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어머, 내가 우리 개화동 하우스에 이렇게 하는 게 꿈이에요. 지금 공사합니다. 아유, 공사 다음은 놀러 오시라고 제가 할게요. 이 정도 꾸미기에는, 네, 맞습니다. 해가 좀 묵어야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얘요, 얘요. 아유, 세상에. 저 여기가 끝은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뒤로 살짝 돌면 이 공간이 맞은편에 또 있어요. 이 공간이 맞은편에, 그러니까 이 분은, 제가 사실 점심 식사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가꾸는 분이신 것 같아요. 꽃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가꾸시는 분이에요. 이름 명찰 다 있고 완전히 정성 그득한 우리 주인장의, 이렇게 밭도 있는데 노자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이름과 같이 전체 그냥 이렇게 노지에서 그냥 네가 클 대로 크라가 아니고 정성 가득한 아이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길게 가면 지루하실까봐 길게는 아니고 여기서 끝낼게요. 너무 예쁜, 예, 식사하러 왔는데 영상 담았습니다.